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할머니. 우리가 거기서 한마디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국 가정마다. 왜냐면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기 때문에. 김명진 성도님 방문할 예정인데 네. 최근에 다리를 수술하셨어요. 네. 되게 한 10년 넘게 거의 20년 정도 다리가 되게 불편하셨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으신 의사님을 네. 주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갈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방이 너무 따뜻해요. 펴줄 자리 많이. 그러니까요. 아, 진짜 다행이다. 감사해요. 네, 산에서 그냥 저절로 폭동화가 나가지고 산을 벌레 먹고 딴 거예요. 그 말씀 들으사 제주 인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지 하나님은 믿고 살 성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멘. 저기 우리 성각이에요. 인사하시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할머니. 좋아? 언제나 시간 있으면 와서 내가 있으면 놀다 가요. 혼자 있으니 추우니까. 그때야 내가 막 김치도 줬으니까 오라겠더니 그래서 왔어. 언제나 일요일 날 아홉시 20분이나 되면 와 우리 집에 같이 가려고.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쁜 손자들이 와서 권희선 할아버지 댁인데요. 댁에 청년들 진짜 좋아하고 반기세요. 아 진짜요? 네. 좀 가족들이랑 이제 떨어져서 살고 계셔가지고 외로워하시는. 네. 은비교회 우리 식구들 맛있게 사용하세요. 4개다. 와, KF 94 이거 구하기 어려운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 우리 우와. 좀 감기 좀 나으셨어요 이제? 아니, 감기는 뭐 다 나는데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목이 이제 그저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그 94세 네. 난 6.25 때 그 이북에서 고행이 무게예요. 이북에서 올라물 해가지고 전 후에 그 이제 그 그러니까 손 너무 좋아. 조영자 할머니 댁인데요. 저는 우물집이라고 많이 하고 교회 나오시지는 않지만 계속 몇 년 동안 우리 찾아가고 있는 집 중 하나예요. 아, 우물이 있어서? 우물집입니다. 신의 마음 만에 들어서 이렇게 해주셨어서.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가스! 잠시고 오늘은 제육볶음이랑 물김치 가져왔는데 80여 달이에요. 좋으세요. 눈도 이쁘시고. 나 여태까지 다리 안 아팠는데 작년 가을에 아파가지고 여태 미안해. 왜요? 아유, 뭐, 빨리 나오세요. 아, 댕겨야 돼요. 조금이라도 걸어 댕겨. 먼 데는 못 가고,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네. 먼저 가요. 네.